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 권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어제인지 한 60대 중반, 그 저하고 이제 거의 연배가 비슷한 분이시고, 이제 개업인은 한 15년을 하셨고, 한 분이 아주 장문의 글을 남기셨네요. 제가 이제 그거를 읽고 다른 분들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커뮤니티에 이제 그거를 조금 정리해가지고 좀 보기가 쉽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올렸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이건데 하나는 수가가 아주 낮은 겁니다. 수가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개업이들 가운데서 고생하게 경영이 어려운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심평원이라는 이런 기관을 통해서 이제 페이퍼워크, 의사들이 여러분들 작성해야 될 그런 게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의료비를 이렇게 받기 위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5천 명 정도 쏟아져 나오면은 의료비가 폭증할 거란 이야기죠. 그거를 이제 은퇴를 앞둔 의사분 입장에서 이렇게 정리한 장문의 글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60대 중반 개원이 독백이라는 건 그건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해마다 짓거리만한 의료 수가 인상, 인정 평가, 심사 평가 등의 수많은 정부의 행정 명령 남발로 인한 서류 작성과 진료 행위 제한, 수술 시 입원 시 등 CCTV 설치 의무 등에 나타난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시각, 의사로서 기독교인의 양심에 입각한 진로 행위가 나와 내 가정을 옥죄었던 15년 정도의 개원이 삶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5,058개의 의료기관이 개설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늘어난 인력의 손으로 휘갈기는 처방전, 검사, 시술, 수술 등 행위로 늘어날 의료비를 인구 소멸 위협에 직면할 정도로 줄어든 후세대가 전부 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그러나 정부 정책을 그냥 무한정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료 서비스란 것은 공급이 수요를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가 여러분들 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하고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늘어난 수만큼 의료비가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산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지불해야 될 겁니다. 생산계층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참 무지한 거죠. 67% 올리게 되면은 의료비 지출이 67%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67%를 줄어든 생산 계층에게 다 증가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런 고급 인력들이 2,000명이 빠지는 겁니다. 반도체는 누가 만들고 배터리는 누가 만들 겁니까? 얼마나 무지한 정책인 겁니까? 그런 정책을 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세대가 지금 1960년생들인 겁니다. 지금 권력의 중핵은 1960년 출생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나라를 거들내는 거죠. 앞으로 이공계 여름 인력들의 수준이 얼마나 낮아지겠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은 소수의 부자는 앞으로 우수한 의료진의 비싼 진료행위에 만족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쌍값의 공공진료의 수준 낮은 진료를 받게 될 것이란 겁니다. 높은 건보료 지출은 국민의 진료 횟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분이 말씀을 해마다 5,058명이 쏟아져 나온다면 개업해서 기존의 의사와 경쟁도 어렵고 봉직의료도 매년 쏟아져 나온 대체 인력으로 낮은 봉급에 병원장이나 온라인 눈치를 보는 무리한 검사와 시술 등을 통한 진료 실적이 모두 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 것은 세산 먹은 애도 알 수 있는 경제 원리입니다. 자연스레 공산국 국가나 쿠바 수준의 의료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지금 은퇴를 앞두신 분이
의료 소송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지적했네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무자비한 정원 확대와 무자비한 입법 행위를 옥죄고 감시하고 진로 행위에 대한 징벌적 규제로 무과실 의료 사고에 매덕에서 10수억을 때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번 이렇게 되게 되면 그다음에 일어서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의사분들. 변호사 숫자는 늘어나 있고 국민들은 소송에 익숙하고 변호사들은 의료소송에 굉장히 익숙할 것이고 의료수가는 낮고 그러니까 개업이 가운데서 여러분들 수억을 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의료소송 특히 이제 좀 위험한 그런 분야에 계신 분들은 의료소송 한 번 두 번 이렇게 당하게 되면은 집안 전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의료수가가 높은 것은 소송 비용들이 다 여러분들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의료수가가 높지 않습니까? 나라가 참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이름 제시한 분도 계셨지만 저는 읽으면서 환하게 뭡니까? 지금 상황이 다 그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소송을 그렇게 여러분들 교활하게 하는가 봅니다. 이 나라 국민성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도 잘 드러난 겁니다. 의사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환자에 대한 선의로 주사 처방한 대가가 실행으로 범죄자가 되고 면허 취소가 되고 민사적인까지 짐을 진다면 이 나라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민사로 하면 패소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먼저 변호사 비용이 필요 없는 검사라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죄를 확정짓고 민사로 들어가려는 저 얄팍한 술수가 눈에 보이는데 이것을 비판하는 것보단 의사 죽이기에 열광하는 이 나라 세태와 예견된 미래를 누가 지적하고 비판하겠습니까? 슬픈 현실입니다. 의료 분쟁이, 의료 소송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여기 뭐, 박성용 씨께서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 줄이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나 1년에 60% 늘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사 수가 늘리든 줄이든 간은 의사들이 여러분들 협의를 해가 결정하겠지만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여러분들 입학 정원의 60% 이런 의사를 늘리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정신들 좀 차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식한 짓거리입니까?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셨더군요. 대학병원을 해진을 하는데 지금 인턴 전공의를 합쳐서 의사분하고 이런 4명이 같이 오는데 이제 앞으로 20명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해진하지 않습니까? 의사분들하고 여러분들 밑에 저 인턴하고 모르면은 좀 배우고 왜 그런가 여러분들 그렇게 좀 글도 읽어보고 들어도 보고 그렇게 생각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그냥 표피적이니까 맨날 여러분들 권력 진 사람들한테 이용을 당하지 않습니까? 의사 수를 늘리는 거가 필요하면은 좀 이렇게 충격이 안 가게끔 그렇게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의사계는 의료계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어느 놈이 여러분들 1년에 2,000명씩을 그냥 늘리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이 나갔지. 얼마나 한심합니까? 무슨 사법고시 하지 인터넷 이름 강의 들어가 이름 사법고시 통과하는 것처럼 의료 공부를 하는 겁니까? 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라 의료 체계를 다 망가뜨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수준 따라 사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뭐 요즘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냥 수준 따라 사는구나. 할 수 없다. 그냥 수준 따라 가는 거다. 의사 수를 늘리자 줄이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확정적 이야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60%씩 매년 늘리는 건 아니다.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뭐 늘리지 말자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야기. 알아서 합시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차피 선거도 무너진 거고 그냥 뭐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